안녕하세요. 사먹사전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저희가 수구레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한동안 수구레를 끊었었는데 요 근래 자꾸 그 수구레 특유의 식감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수구레 먹으러 한번 다녀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당은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수구리 보리밥이라는 집인데요. 수구리는 수구레의 사투리고요. 이 집은 착한 가격에 보리밥과 수구레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른 집들과는 좀 남다른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는 곳이니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럼 바로 한번 보러 가시죠. 저희 가게 왔는데 가게 자체가 되게 깔끔합니다. 이 테이블도 진짜 빤딱빤딱 진짜 깨끗하고요. 여기 누워서 낮잠 자도 될 것 같은데 밖에서 봤을 때는 약간 낡아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깨끗합니다. 관리가 잘 돼 있는 가게라는 인상이 확 들어오고요. 일단 메뉴판을 한번 보면은 보리밥과 수구리 볶음, 그 다음에 이제 돼지 껍데기, 나머지는 이제 주류와 계란 후라이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보리밥 하나씩이랑 수구리 볶음도 소짜로 하나 부탁드렸어요. 가격은 다 6,000원으로 보리밥은 무난한 가격인 것 같고요. 수구리 볶음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이면 되게 저렴한 것 같습니다. 양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보면은 주류 가격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소주 맥주 3,000원에 막걸리는 무려 2,000원. 어르신들 진짜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한 잔 걸치시기에는 이만한 집이 없겠다 싶은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계란 후라이를 500원에 판매하고 계세요. 우리 계란 후라이를 주는 집을 가면은 감사히 먹지만 안 주는 집을 가면은 괜히 막 먹고 싶은데 좀 말씀드리긴 죄송스럽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500원에 메뉴판에 실려 있으니까 부담 없이 우리도 시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란 후라이도 하나씩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시켜도 19,000원. 확실히 뭐 가격은 저렴한 집이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7시부터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 뒤에 신문에 적혀있기를 한 새벽 2, 3시부터 나와가지고 재료 준비를 하신다고 해요. 이야, 새벽 2, 3시 출근이면은 우리는 한참 꿈나라 가 있을 때 아닙니까?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지금 30년째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독거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국수도 300분이나 대접한다고 하고 대단하시네요 진짜. 근데 제가 뭐 수구레 국밥은 다니면서 몇 번 먹어봤어도 수구레 볶음은 사실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부산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궁금하네요. 예. 음식이 나오기 전에 수구리 내지는 수구레 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몇 자 덧붙이자면은 수구레는 소위 가죽과 살 사이에 붙어있는 피하 조직을 칭하는 명칭이에요. 이 쫀득한 식감이 아주 일품인데 사실 손질하는데 손이 많이 가고 냄새 잡기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가지고 수구레를 잘하는 집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 집 수구레에서 냄새가 나는지 혹은 질기진 않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리밥만 시키면 나오는 찬들이 다 나왔는데요. 상당합니다. 일단 가지수만 보면 3, 6, 9, 12, 15, 16가지입니다. 무려 거기에 저희가 부탁드린 계란 후라이까지 해서 17가지랑 이렇게 큰 대접의 보리밥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됐습니다. 숭늉,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부탁드린 6,000원짜리 수구리 볶음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반찬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반찬이에요.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스타일인데 고구마 줄기랑요, 고구마 잎이랑 산초, 아마도 뭐 제피가루겠죠. 근데도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요. 이거 넣어서 비벼 먹으면 맛이 없을 수 없겠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된장 같은 경우에는 비벼 먹을 수 있게 약간 걸쭉하게 나온 스타일, 진하게 나오는 거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구리 볶음이 나왔는데 6,000원이라는 가격에 되게 괜찮은 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술집을 가면은 왜 만원짜리 제육볶음이나 두루치기 시키면 나오는 그릇 아시죠? 이 횟집의 이 콘치즈 그릇, 그건데 좀 커요. 이게 제 손바닥보다도 크기 때문에 제법 많은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갛게 먹음직스럽게 양념해가지고 대파, 양파 해가지고 휘리릭 뽑고 위에 깨 쫙 올려가지고 입에 침이 고입니다. 일단 얘네들 자리 정리 한번 하고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뭐 잘 안 보이셔도 현주가 잘 띄워줄 거니까 그죠? 오케이, 한번 먹어봅시다. 저 일단 수구리 볶음부터 먹어볼게요. 수구리는 원래 표준어가 수구레인데 사투리로 수구리라고 합니다. 예, 어떨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대박이다. 내가 태어나서 먹은 수구리 중에 제일 연하네. 심지어 이게 국에 넣고 끓인 게 아니라 볶은 건데도 아마 한번 데치기는 하셨겠죠, 당연히. 와,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고 이 고소한 풍미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 막 참기름을 둘러서 고소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수구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소한 풍미라 해야 되죠. 마치 우리가 A+ 꽃등심을 먹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기름지면서도 고소한 풍미 아시죠? 그게 정말 얼핏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부들부들한 게 손질을 너무 잘하셨다는 게 절로 느껴졌습니다. 자, 이거 밥 반찬으로도 너무 괜찮겠는데요? 아, 너무 맛있다. 양념은 별로 맵지는 않고요, 색깔에 비해서. 고춧가루 풋내 같은 것도 안 나고, 양파의 단맛이랑 파의 약간 시원한 맛도 나고, 맛있어.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땡초도 들어와가지고 약간 매운맛이 나긴 나는데, 양념이 따로 놀지 않아요. 완전 쫙 붙어가지고 볶음에. 찬들은 또 일일이 먹어보긴 힘드니까 그냥 비벼서 휘뚜루마뚜루 먹어보는 걸로 하고 요것만 따로 먹어볼게요. 요게 고구마 줄기랑 이제 고구마 잎이랑 산초랑 해가지고 무쳐낸 건데요. 오늘 진짜 경상도의 반찬. 다른 지방 가서는 절대 맛볼 수 없어요. 이 제피, 흔히 산초라고 알고 있는 그 아이가 주는 이 개운하면서도 뭔가 화한 그런 맛, 고구마 줄기랑 이 고구마 잎의 또 이 수수한 맛, 와, 밸런스가 좋아요. 그리고 이 집 밥이 참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퍼석하지도 않고 적당한 찰기를 가지고 있으며 약간의 단맛도 나는. 그래가지고 촬영 다 하고 나가면서 주인 어르신이랑 대화를 잠시 나눴는데 이 30년 동안 냄비밥을 고수하고 계신데요. 그때그때 소량으로 밥을 지어서 손님상에 나가는 게 이 집만의 원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전기밥솥이나 하다못해 압력밥솥만 써도 훨씬 편하게 많은 양의 밥을 지을 수 있을 텐데 대단하십니다. 일단 비벼볼게요. 고추장이나 참기름 없이 비벼도 이게 어떻게 맛없겠어요, 그죠? 가지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맛있어. 된장 맛있다. 그냥 먹으면 확실히 짠데 이게 비비기 딱 좋아요. 약간 강된장스럽게 해가지고 고소하니 솔직히 뭐 나물 하나하나 맛은 느껴지지 않지만 이게 어우러졌을 때 비빔밥이라는 진짜 하나의 또 새로운 또 뭐 아트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빔밥이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된장에 비벼도 좋고 고추장에 비벼도 좋고 초장에 비벼도 좋고 진짜 비빔밥 맛없는 건 아직 못 먹어본 것 같은데 이 집은 비빌 재료만 15가지가 넘으니 어찌 맛이 없겠습니까? 빠지지 않고 중간중간에 수구레도 안 질긴 게 신기하네. 이만큼 안 질기기 힘들 텐데. 열무김치도 자, 요 비빔밥에다가 수구리 딱 올려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와, 근데 맛있는 거 별거 없다. 진짜 비빔밥이랑 6,000원짜리 수구리 볶음이면 야. 진짜 소주 먹으면 엄청 행복하겠다, 진짜. 돼지 껍데기와는 아예 다른 느낌이에요. 둘 다 분명 쫄깃한 건 맞지만 약간 박자가 다르다고 해야 하나요? 수그레는 쫀득쫀득이면은 돼지 껍데기는 쫀득쫀득 느낌이에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숭늉에 밥이 많은데요? 숭늉에 밥에 한 두세 숟가락은 있어요. 숭늉도 볼이라서 구수한 맛이 거의 두 배로 느껴집니다. 숭늉이랑 수구리 조합도 너무 좋다. 솔직히 진짜 밥 한 공기 더 먹고 싶어요. 참을게요.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일단 뭐 고추장이나 참기름 한 방울 없이도 너무 맛있게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요 된장. 구수하면서도 약간 짭짤한 게 밥 비벼 먹기에 이만한 게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동네 어르신들 뭐 나물 한두 개 가지고도 소주 한두 병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 나물 15가지 나오니까 오시면 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음을 피하기 힘들다고 봐야 하나? 하여튼 너무 맛있게 감사히 잘 먹었고 저희 그럼 또 다음번에 멋있는 식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